아이고, 왜 자꾸 소리 질러서 울까? 응? 왜 울어? 이러면 불 가지고 댐비는 순놈인데, 엉덩이가 빨간 놈. 에, 저놈 저리 가고. 또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노? 나머지 놈들은 그늘에 앉았나? 왜 울고 그런 거야? 놈이 순놈인지 암놈인지 보자. 암놈인가? 저놈은 암놈인데. 왜 울어? 더워서 그러나? 아이고, 하늘은 저렇게 파랗고 구름이 있고. 저 위에 묘지 사람은 자기 묘지하고 우리 밭 사이로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나무 밭을 한가운데로 길을 내버렸네요. 참. 나 이, 아주 그 전에도 저쪽 도로에서 자기 묘지 가는 길에다가 그냥 트럭이 하나 다닐 만큼 길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농작물을 갖다 짓밟고 가서는 그쪽, 저쪽에서 길을 내놨어요. 네. 그 올라간 데다가 저기 집에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버려야 되겠어요. 뭐 통과 못하게. 아이고, 나무 밭 한가운데다가 그냥 길을 내버리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네요. 저 묘지 주인이 그전에는 저 아래에서 우리 밭에 저기 밭 한가운데다 돌을 내고 자기 묘지를 나무 땅에다 해놓고 이제 옮긴 자리에다가, 그러고 나서는 어디 도로 막는 사람이, 거기다 농작물 심었더니 어디 도로 막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새로 옮긴 묘지에다가 우리 밭에 옥수수하고 고구마를 심어놨더니 그다 호박 짓밟고 가서는 자기 묘지 이번에 산소 가면서 바로 저 가장자리를 한 30cm 사람 지나가는 도로로 써도 된다고 내가 허락을 했으면 가장자리, 우리 땅 가장자리로 해서 해야 되는데, 밭 한가운데 고구마 밭이고 그냥 옥수수군 뭐 전부 짓밟고 호박 다 밟아서 으깨버리고 그러고 우리 밭 한가운데 길을 해놨어요. 아이 참. 그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